파월 휴. 자, 오늘은 빠밤빠밤빠밤 포켓몬 맞지? 카드깡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 카드깡 시간 때 여러분들 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편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저에게 선물이 또 찾아와줬잖아요. 짜잔! 백머 버드렉스! 요 카드가 저는 슈퍼 레어라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무려 7만원이라는 대반전이 있었거든요. 요게 그냥 슈퍼 레어가 아니라 특별 일러스트 특일 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등급의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개이득! 완전 개이득! 그래서 오늘은 한 팩 더 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샀었던 요 반역 크래쉬 이거를 한번 까볼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로 이거 슬리브 끼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서 꼈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카드가 휘는 현상이 생기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해결 방법 아시는 분은 이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이거 진짜 까기 전에 이거 펼치는 게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오, 예! 저번에 첫 번째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늘도 뽑기 신이 강림하여 뽑기왕 휴지가 될지 혹시나 좋은 카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갑시다. 아, 이거 살짝 스크래치 생겼네. 제발 여기 좋은 거 없어야 돼. 오히려 판동이 스라크. 오, 스라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1세대잖아. 램프라 로빠빠 판동 오히려 좋아. 아유, 이거 첫 팩 잘못 뜯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두 번째 오케이. 갑니다. 몽지브림 1120. 와, 1120도 진짜 간만이다. 얘도 근본 포켓몬 중 하나거든요. 요시미스. 어? 반짝반짝거리는데 레어의 느낌이 와. 하나 둘 셋 뿅. 칼라마네로 V? 칼라마네로 V 요 녀석인데 일단은 더블 레어 하나 나왔어. 특별 일러스트 하나만 더 나와라. 판차곤 비구슬 불켜미. 오? 브리무? 얘는 그냥 레어인데 손지부림에서 진화를 했네. 요번에는 내가 봤을 때 후반부에 많이 몰려있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미꼬리 칼몸매 유튜브 심보르 에레키보. 이번에는 하이퍼레어 격하게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역 크래쉬가 재고가 좀 많았거든요? 인기가 없는 팩인 거죠? 모래꽁 모르패커. 오, 근데 이거는 되게 익숙한 애들이 좀 많이 보인다. 포공공 트레이너 올리브가 나왔고요. 가라르 지방의 또도가스.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나 몽룡 또가스. 오? 이 반역 크래쉬에서는 1세대 애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오지브리? 아닌가? 몸집으림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마그마 burn 대로. 아직 많이 남긴 했는데 이제 슬슬. 아니, 트리플 레어 정도는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 깠을 때는 트리플 레어 되게 잘 나왔는데? 마빌크! 아, 얘 그 우유 포켓몬이구나. 탐리스랑 달마콰 마휘핑? 그렇지, 마빌크에서 진화한 마이핑. 거의 뭐 최초로 소드실드에서 생크림 포켓몬으로 나왔었잖아요. 빙큐보. 아, 근데 왜 이렇게 레어만 나오는 거야. 저 지금 한 팩씩 딱 도전해서 하이퍼 레어 꼭 뽑아보고 싶거든요. 아니, 레어 어디 갔어? 요 팩 문제 있는댑쇼? 판차곤 비구슬 불켜미 페리퍼 애프룡. 아, 왠지 깜빡이 걸린 듯한 느낌이. 아크 또 나오셨네. 아이엔트 탄동. 오! 아, 좋다 말았네. 잠깐만, 이거 트리플 레어 나왔거든요. 일단은 스트린더 얘가 지금 메인 표지 있는 포켓몬인데 나는 근데 슈퍼 레어인 줄 알고 살짝 설렜어. 되게 멋있길래 드디어 이제 흐름 타는구나. 좋아, 빨리 가자. 미꼬리 갈몸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가 아주 잘 잡게 생겼구만. 그래. 심보라. 아, 또래키블. 아, 이거 아까랑 구성이 똑같은 느낌이 났지. 어우씨, 여기에서 특이 카드 하나 나올 겁니다. 난 믿어. 모래꽁 모르빼꼬 포곰곰 올리브. 또리브야, 어서오고. 아, 픽시 1세대 근본에 또 나왔네. 앞에서 지금 재물 좀 많이 바쳤어요. 이 정도면은 하이퍼레어 잡힐 수도 있어. 와,
요가랑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얘 몇 세대죠? 3세대인가 4세대인가 그런데? 로토스 파이 깨봉이? 뭐야? 누구세요 너? 트린더 V가 나왔는데? 아 갑자기 또 트린더가 나와가지고 당황스럽네. 얘는 그냥 딱 떡을 내요. 3타 꼬링크 콩돌기. 아 리얼 또도가스 나왔어. 또또또 또도가스. 니값 제대로 하네요. 중복의 왕 또도가스. 자 마지막 나왔고. 와 헤라크로스. 야 이거는 지금 초반 세대 애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 꼬지브림 그 꼬시리즈 메인일 수도 있겠네. 꼬지브림 캡처의 에너지 돌헨진. 이제는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어. 너 마지막에 나오려고 그러니? 한동이 누까비 삐삐스 볼미달마. 아 잠만보 순간 되게 반가운 캐릭터라 레어라도 달려있을 줄 알았더만. 이거 돌켜미. 어 뒤쪽에 뭔가 반짝반가. 헤라클레스. 어? 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너가 왜 중복이 나오니. 야 난 진짜 또 트린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 이거는 특일 나와야 돼. 요 정도 재물이면 특일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보여주라. 오 이번. 아 잠깐만 제발 보여주라. 꽈자삭 문볼 데스마스. 아 난 못 보겠다. 안 볼래. 마지막 패. 아, 뭐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여러분? 오! 백손모카 더블레어? 아 근데 이거 그렇게 막 반갑지가 않은 게. 아 더블레어랑 레어에서 이거 운 다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몇 팩 안 남았는데? 안메이스 날마카 마휘핑. 아 오늘 중복 파티네. 난 믿어. 제발 한 번만 인생 역전 가는 거야. 완전 부활 가능해. 하나만 잘 뜨면 돼. 하나만. 첫 번째 팩이랑 똑같지 않냐? 아 이제 남은 팩 단 4팩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기서 하이퍼레어로 대역전 드라마 쓰는 거야. 메꼬리 럭시오 스라크.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우야호 땅이 좀 해라 너 지금. 대역전극 제발. 슈퍼레어 나 슈퍼레어 하이퍼레어 안 바랄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죠. 예 죄송합니다. 탄동 램프라 두비꿀. 마지막 누구니? 드래폴드 V. 이게 아, 도대체 뭔가요? 어렵긴 한데 더블레어야. 한 번만 떠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과연 마지막 팩 대역전극 가능할까요? 마그마 동창이 로터스 마그마 번. 잠깐만 뭐야 이거 SR이었잖아. 너 얼마니? 얼마야 백손모카 SR 7,000원. 오늘 팩 깐 거 그냥 다 잊고 해서 어김없는 소리. 하이퍼레어가 갖고 싶다.